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도 새롭게 입고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과 좀 격이 다른 제품이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로 이 제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스베누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카메라 가방 4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총 4가지 사이즈에서 저는 2가지 사이즈만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 둘 다 작은 사이즈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2가지 타입의 다른 점, 이 제품은 그냥 들고 다니시는 휴대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은 캐리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 이 2가지 타입인데, 일단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니까 내부 구조부터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 방식부터 먼저 보자면은, 여기 캐리어 손잡이 부분, 위쪽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빼는 손잡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방이 다치지 않게끔 밑에 받침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눕히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포켓 사이즈가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방진 폼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폼패드가 굉장히 두꺼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에 보면은 다 블록식으로 이렇게 떼서 본인이 장비에 맞춰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고정력도 좋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폼패드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보관할 때는 딱 좋겠죠. 그리고 칸막이도 다 충격 흡수와 상처 나지 않게끔 이렇게 다 커버를 씌워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칸막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폼패드가 또 깔려 있습니다. 전용 열쇠도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뜯어서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장비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뚫었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뗄 수는 없고 사진으로 다 장착샷을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프레임 자체도 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 아까 열쇠 했으니까 열쇠로 뭐 잠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부의 바퀴는 굉장히 두껍게 나온 바퀴이기 때문에 쉽게 파손이 우려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나왔으면 깨지고 그럴 테지만 이런 건 그런 거 없이 진짜 안전한 가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캐리어 형식을 봤으니까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부에 방진 커버 있고요. 방진 커버 뒤쪽에는 포켓이 있고, 자, 여기도 이거는 이제 어깨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쿠션 칸막이, 여기도 폼패드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열쇠도 다 같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가방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가방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이런 가방들이 깨지기 쉬운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좀 고가의 제품들을 보관하기 딱 좋아서 이런 가방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이나 천으로 된 가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안전한 가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이나 다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고 외관상 프레임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가방으로 보관을 하시면 안심하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캐리어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난 가방이 추가로 하나 더 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에어백팩 2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끼울 수 있게끔 위에 손잡이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출시된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가방 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 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폼패드도 상당히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수납하든지 상처 없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진 폼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폼패드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비를 딱 눌러줘 가지고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흔들림에서도 안전적으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진 패드까지 다 있는 그리고 섬세하게 좀 세팅을 많이 해놓은 그런 가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제품을 보시면은 아 진짜 안전하긴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표면에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구성이나 설계라든지 그리고 뭐 구성품은 다 똑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한 가방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이런 가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호르스밴누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카메라 가방 4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